안녕하세요, 정아예요. 오늘 제가 답변해 드릴 질문은 사람 이름 뒤에 오는 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 입니다. 씨는 영어로 Mr. 또는 Mrs.와 비슷해요. 사람의 이름에는 붙이지만 성에는 붙이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박지우 씨 또는 지우 씨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박 씨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. 씨는 존경을 표현하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. 즉,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요. 이건 여러분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나 언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씨라는 단어, 여러분은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나요?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